저기 뭐야? 뭔데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 있어? 클럽인가 본데? 야 홍보그, 너 클럽 가본 적 있어? 클럽 하면 내가 또 할 말이 되게 많지. 뭐랄까? 날 키운 건 치라리 클럽. 멍치지 말고 진짜로. 한번 가봤지. 너 섹시 댄스 대회 보러 간 날. 그게 가본 거냐? 난 수영이 언니랑 정식으로 가본 적 있는데. 재밌었냐? 뭐 무지 재밌었지. 춤추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 누나가 이야기한 거랑 되게 다르네. 진아가 너무 놀 줄 몰라서 그냥 데리고 나왔어 그러던데. 다른 진아 아니야? 나 진아 아니고? 차고에 사는 진아라고 하던데. 알았다 알았어. 이 자식이 물고 늘어지게. 야 우리 둘이 한번 가볼래? 클럽을? 종합인 되려면 저런 클럽도 가보고 그래야지. 사람이 놀 줄도 알아야지. 갔다가 괜히 손딱 취급만 당하는 거 아니야? 하긴 이렇게 입고 갔다간 갬수당하기 딱 좋지. 좋아. 우리 날 잡아서 마음먹고 변장할까? 무지 잘 노는 애들처럼. 잘 노는 애들? 그럼 각자 변장하고 여기서 만나서 클럽 들어가는 걸로. 어때? 콜. 선배님. 왜? 저기 선배님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 부탁? 뭔데? 선배님이 옷을 되게 스타일 있게 잘 입으시잖아요. 당연하지. 나야 스타일 있지. 근데 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옷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 해서. 어때? 완전 죽이지? 멋있긴 한데 근데 정말 그거 입고 클럽 가세요? 이게 왜? 너 클럽에서 잘 나가보고 싶다며. 이거 입으면 남자들 바로 훅 가거든? 아니 근데 스타일이 너무 과격해서. 촌스럽게. 이거 미국에서 직수입한 거야. 한정판이라 이제 나오지도 않아. 네. 이 안엔 뭐 받쳐 입는 거예요? 이런 촌딱을 봤나. 받쳐 입긴 뭘 받쳐 입어. 아무것도 안 입어야 섹시하지. 이런 게 무슨 클럽을 간다고 진짜. 죄송합니다. 저 뒤에 가서 입고 나와봐. 네? 아, 이 옷은 제가 입긴 좀 무리 같은데. 무리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해. 입고 나와 빨리. 무리죠? 제가 보기엔 무리인데. 무리는 무리네. 나는 입으면 섹시한데 너는 이거 입고 가면 그냥 미친 초딩 같겠다. 이거 입고 클럽 들어가면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 시피적이고 클래식하면서 빈티지 느낌이 강해서 진구 씨가 소화하긴 쉽진 않겠지만 입고 가. 야 홍보그! 쩌쉬 제법 간지나게 준비했는데? 너도 만만치 않은데. 너무 준비를 많이 했나? 우리만 너무 튀어 보이진 않냐? 뭐 약간 그렇긴 한데 뭐 오늘은 이러기로 한 날이니까. 좋았어. 들어가 볼까? 콜. 춤 안 춰? 넌? 평소에 춰보고 싶은 춤 없었어? 사실 하나 있긴 한데. 뭔데? 춰봐! 쇼파트에서 춘 거야? 쇼프트는 그게 아니지. 야, 야 너는 쇼프트 기본을 모르네. 그게 아니. 어? 하나. 이게 기본. 아니라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말게. 아 진짜 너랑 못 죽겠어. 창피해서. 너 이거 되게 웃겼어. 그만. 근데 너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진짜 불량청소년 같다? 넌 완전 비행소녀 같은데? 아이 그래야 비행소녀의 완성이지. 어때? 오 그럴듯해. 짜샤 돈 가진 거 있으면 내놔봐 짜샤. 꺼지시지. 꺼지기 싫다면. 싫어도 꺼지시지. 누구냐? 언놈 새끼가 자꾸 벽을 차냐? 너냐? 벽찬 새끼가?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니들 뭐예요? 니들 뭐예요? 이게 뒤질라고. 저리 안 갈래?
니들 누나한테 혼나볼래? 혼내봐. 나 우라우즈도 포기했는데 기대되네. 어떻게 혼낼지. 우리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뭐? 사이좋게 지내자? 이것들이 진짜 이씨. 아! 야! 거기 앉아! 야, 제발!